주말 등장. 직업 중에 전문직같이 선망받는 직업 뒤엔 어김없이 의사, 변호사, 판사같이 사자가 들어간단 말이야. 처음 이 직업이 생겼을 때부터 평판이나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었을 텐데 사자가 붙은 기준이 뭘까? 먼 옛날 조선은 신분뿐만 아니라 직업적 차별이 굉장히 뚜렷하던 나라였잖아. 대표적인 네 가지의 직업이 사농 공상으로 사는 선비로 가장 으뜸으로 취급받고, 농은 농부로 선비 다음으로 좋았지만 가장 흔한 직업군이었지. 공은 기술자로 여기서부터 조금씩 천대하고 상은 상인으로 평민 중에서 가장 낮은 직업이었어. 그래서 옛날부터 좋은 직업엔 선비 사를 이용해 땡땡사 이런 식으로 직업을 불렀는데, 이게 지금까지 남아 흔히 좋은 직업이라는 것 중에 사자가 붙은 직업이 많은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뒤에 사가 붙는다고 다 같은 사가 아니거든. 직업 뒤에 붙는 사는 보통 선비사와 스승사 그리고 일사가 있는데, 선비사는 옛날부터 벼슬했을 것 같은 직업에 붙는 사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등에 붙고, 스승사는 대표적으로 교사, 강사 등과 함께 요리사, 미용사 같이 외국 문물과 기술을 사용하는 직업에도 붙게 되지. 마지막으로 일사는 판사, 검사, 집사 등에 붙는 거야. 웃긴 건 요리사는 스승사지만 조리사는 선비사고, 스승사를 쓸 것 같은 박사는 또 선비사를 사용하는 등 워낙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거라 아주 지맘대로 붙은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고양이 집사도 판사, 검사와 같이 사자 직업이었.